저는 추석을 맞아 집에 왔어요. 지금은 저희 집 다리를 씻겨서 데리러 가고 있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에이, 안 좋아. 다리를 씻겼으니까 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 다리캠. 다라, 너 살 많이 찢었대. 어쩌지? 헤헤. 어우, 무거워. 어, 괜찮아. 다와가. 언니는 금방 할 수 있어. 좋은 냄새. 안녕하세요. 딸기야. 으그 귀여워. 얘는 삼촌네 강아지랍니다. 비숑이에요. 다리가 또 나왔슈. 다리는 언니가 딸기만 예뻐져서 나왔슈. 랄라 랄랄랄라. 아이고 예뻐. 아이고 귀여워요. 다리 딸기 일라. 딸기 일라. 딸기 일라. 언니한테 와. 아, 누나한테 와. 딸기 앉아봐. 딸기 앉아. 지금 공차를 찾아서 공차에 왔어요. 먹어보도록 하지. 어, 미세요.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뭐 먹지? 지금 자스민 그린 밀크티에 펄주바를 시켰거든요. 애들이 다 공차 먹어야 돼요. 추천 감사해요. 얘들아, 너네 말대로 공차에 왔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저희 동네에 서울식물원이 있어요. 제가 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게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가볼 일이 없어서 이제 혼자 가보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줄 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스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스민 차를. 그래서 이 자스민 그린티를 제가 옛날에 대만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긋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공차에서 자스민 그린티를 많이 먹는다.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자스민 그린티에 당도 50에 레귤러 아이스로 드셔보셔요. 살린 레시피. 여러분 이제 다 와봐요. 짜자잔. 열심히 가봅니다. 지도란 바보기. 이게 엄청 좋죠? 아빠. 안녕. 그리고 사실 아직도 카메라 들고 있는 건 좀 부끄럽긴 한데 자신감 있게 해볼게요. 나는 PRO니까. 후. 제가 이런 풀, 꽃 이런 거 보는 거 의외로 좋아한답니다. 약간 포토존 같은 데인가 봐요. 짜잔. 여기 진짜 넓어요. 정말. 짜자잔. 뭐가 미키마우스지? 검은 열매? 이건가? 헐. 오, 올리브. 짜잔. 우와. 올리브 나무래요. 나 올리브 나무 처음 봐. 귀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젤리님와 함께 식물원 탐험을 해봤는데요. 저의 하루의 연휴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큰일 났네. 저는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끌게요. 알겠죠? 안녕. 힘들어서 쉬는 중. 나도
완전 요즘 멋있죠? 되게 잘 나온 게 많아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사인팬 안녕. 저는 잠실로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나 껍질 먹으러 왔어요. 먹방 브이로그. 근데 곳에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다. 다 먹어보지 않았을까? 입. 제가 원래 이 친구랑 부산 먹었거든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인가? 갔는데 낙곱새 먹고 너무 매워가지고 밥 먹은 기억이 궁금한 기억밖에 없어. 여보신다. 드디어 이 앞까지 왔어요. 와, 와, 곧 들어간다. 또 언제 들어가지? 아직 기다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우리 와서 이게 처음인 거 알아? 어. 우리 근데 이거 타고 뛰어야 돼. 그니까 저요 사실 오랜만에 타서 떨려요. 타고 나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감각을 잊었다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 소리만 너무 좋았네. 아니 고개를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부딪혔어요. 이게 퍼레이드예요. 간식 사서 안 잤다. 우리는 힘들다. 우리는 힘들다. 어. NTN's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 속세 맛. 어? 속세 맛. 진짜 얼마야 먹어? 맛있게 먹고 싶어. 안녕. 어느덧 숙소에 왔어요. 벌써 4일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밤인데요. 사인팬 친구들은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네. 넹. 저도 연휴 내내 잘 쉬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오. 추석에 오랜만에 되게 활동적인 걸 브이로그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다들 재밌게 봤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린이는 이렇게 연휴를 보냈다라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다음 쉬는 날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춤추고 해오겠습니다. 아, 저는 이만 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잘 자요. 잘 자요.